근데 아까 내가 정매고 일을 하게 되면 동업을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백화점 가더라도 누가 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현상은 맞을까? 네, 맞아요, 선생님. 백화점 어디 친구랑 가더라도 쇼핑 가더라도 꼭 누구랑 같이 가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동업은 안 하는 것도 제가 따로 이제 보면 하니까 동업은 아닌데 어디를 갈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친구랑 같이 가고 그런 건 있어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동업을 한다는 거예요. 식신을 내가 내놓지 않았고, 정미가 내놨기 때문에, 같이. 동업을 해도 선생님 괜찮은가요? 와, 그렇지. 묘미 합으로 해서, 아. 그래서, 둘이 묘미 합을 해서, 뭐, 인생 그을 짰잖아. 둘이 투자해서 화장실을 같이 쓰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하면은 동업으로 하고,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할까? 어디를 네. 가더라도 항상 손잡고 같이 다니는 모습이라 해서 내가 확인해 본 겁니다. 네. 그렇지, 자식 보자고. 자식하고 아, 네, 아들만 둘이거든요. 아들만 둘인데 굉장히 잘 지내요. 네, 친구처럼. 그래. 아들들이 딸처럼 해갖고 되게 굉장히 잘 지내는 편이에요. 자식 덕도 봐요. 아, 네. 미토가 이 사주 애기잖아, 자오래. 네. 말년부 자식복. 그리고 또 진술충미가, 시의 진술충미가 자식 덕을 보는 거예요. 이모 대운인 선생님 어떨까요? 지금 대운이 이모대운? 아까 아껴거든요. 네. 얘기했잖아요. 네. 월주 천극지 주이니까 월급쟁이 면은 퇴직대운이고, 네. 사업한 사람들은 사업의 변화를 겪어. 그러더라도 이모대운도 병화 계절이고 정화도 강하기 때문에 화장터로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돼. 어찌됐든. 집에서 놀수 없다. 그 말이에요. 결혼 빨려면 이거 무조건 사내기여라. 기토, 내가 일터에서 만났기 때문에. 비용. 갑진년에는 그럼 어떤 거예요, 선생님? 네? 올해 갑진년에는 어떤 건가요? 갑진년의 운세. 갑이 어디서 나왔죠? 묘 중에서 나왔잖아요. 묘는 내 마음 자리예요. 남편 자리도 되고, 거기서 감목이 나왔고, 감목이 나면, 정화는 감목을, 신강, 신약을 떠나서 감목을 반긴다겠죠. 네. 그때 인생이죠. 기인이 나타나고 도움을 주는데, 이 감목을 쓰냐, 못 쓰냐. 갑이 합을 해버렸네. 갑이 합을 했어. 합을 합 거도 되고, 합 변도 되고, 그런데 합 변은 안 돼. 월지가 수니까. 그러니까 화생토, 나 식신, 나할 일이 학교 있잖아. 그러니까 일이 막혔잖아. 금년이 좀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누군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감목. 도와주는데, 귀인이 나타났는데, 귀인이 없어졌잖아. 아니면은, 친정 아버지 살아 계실까? 아니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 해당 안 되지. 그러면 갑자기 확보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갈 수도 있는데. 자녀 둘이, 아들만 둘이라겠죠? 네, 아들만들이에요. 혹시 금년에, 뭐라고? 아들한테 뭐 건강적인 문제는 답답이 없었어요? 다른 것 같다는데 다시 전화 와갖고 확인했다고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엑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선생님들 그 질문할 때만 스피커를 켜놓고 이렇게 강의 중에는 스피커를 끄시라니까 계속 잡음이 들려요. 금년에 선생님 자녀 둘 중에 무슨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을까요? 아, 작은 아들이 심한 건 아니고요. 간단한 것들로 지금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이런 건 있었어요. 뭐지, 안 좋은 면 있었어, 건강에? 건강이 심한 건 아니고, 관절 쪽으로 조금 이제 아프다 그래가지고, 정밀검사 했는데 그냥 크게 아픈 건 아니고, 작년보다는 이렇게 병원에 가는 횟수가 좀 있었어요, 둘 다. 왜 내가 물어보냐면, 작은, 네, 잔병으로, 네. 정미가 자녀도 되잖아요. 네. 거기서 기토를 내놨잖아요. 정한테 기토는 식신이니까 명줄이라고.
자식은 명주를 내렸는데 금년에 탑피 하고 명주리 문제가 오면 건강에 문제가 오거든. 그래서 금년에 자녀한테 건강적인 문제가 있었냐 물어본 거고. 자녀 하나는 아버지를 극진하게 챙기겠는데? 네, 굉장히 잘해요, 아버지한테요. 네. 자녀. 왜냐면은 자녀 기토를 내놨는데 기토가 남편이고 아버지잖아요. 나한테는 남편이지만 자녀한테는 아버지잖아. 그 아버지를 누가 미중에서 기토를 내놨잖아요. 그 아버지를 자기 명출처럼 챙기는 거야. 자기 아버지를 명출처럼 챙겨. 아버지를 굉장히 챙기는 자식이 있어. 자기 명출. 네, 굉장히 잘해요. 네. 예. 네. 그렇게 굉장히 아버지를 소중하게 챙기고, 받들어주고, 이런 모습. 또 질문 있을까요? 다른 선생님들? 선생님, 예. 질문 좀 드릴게요. 정화가 은권생이 태어나면은 좋다고 하시는데, 지금 계절로 보면은 은권이고, 시간으로 보면은 양권이잖아요. 예. 어떤 것을 먼저, 봐야 될까요? 원국을 먼저지. 그러니까 원국에서 시간하고 계절하고 은권, 양권이 지금 근데 갈라지는데, 나는 저 계절 원국에서만 은권 양권을 보는 거지 대운에서 은권 양권 안 봐요 난. 근데 그 은권 양권 한 사람들은 대운을 보더라고. 지금 은권의 계절이죠. 양권으로 가면 일이 안 풀린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안 맞아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안 봐요 내가. 나는 단지 원국에서만 봐. 왜 보냐? 흥은 흥한 음권이거든. 인월부터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그려지겠잖아요. 봄, 여름이, 이거 봄, 여름이잖아. 이게 양권이거든. 신월부터 축은 가을, 겨울이 음권이거든. 양권은 뭐가, 양권의 계절은 뭐예요? 일간들. 양권의 계절. 을병 경계 을목, 병화, 또, 무, 경금 무토, 무토 무또경개 그렇잖아. 토 예. 그러니까 음권은 갑정신임이잖아요. 네, 갑정신이 이건 갑정신이 이것을 왜 구분해놨냐면은 을병 경계는 봄 여름에 태어나야 기국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릇이 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고 갑정신임은 신월에서 초월생들이 그릇이 큰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음권이 병화가 봄에 태어나도 큰 그릇은 나올 수 있지.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것이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음권 양권 나는 그 강의를 안 봤어. 근데 그래서 그 음권 양권 강의한 사람들 내가 한번 들어봤어. 그걸 가지고 푼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단편적이더라고. 자, 이렇게 되니까 임묘준이 잘 나갔다는 거야. 자기 계절이니까. 양권이 들어오면서 내리막을 탄다.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 이렇게 사주 단순히 보는 방법이 어디 가죠? 그래서 나 그것은 신뢰를 안 해. 단지 태어난 계절이 나한테 환경이 좋은 계절에 태어났느냐,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한 계절에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하게 보는 거지. 그래서 나는 대운에서 음권, 양권은 따지지 않습니다. 아예 보지를 않아. 뭐가 중요하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단지 내가 4월에 태어난 정화, 오히려 물상적인 요자 훨씬 중요하고 더잘 맞더라고. 난 사실 그렇게 음권, 양권도 신뢰를 안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단, 물상적인 요소 훨씬 잘 맞잖아. 그 물상만 잘 터득하면은 이런 것도 다, 은권, 양권도 다 거기 범주에 포함된다고 봐요. 선생님, 저는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정화 옆에가 병화가 있을 때, 이걸 보컬립을 형상으로 봤을 때 태양하고 달이잖아요. 계절은 겨울이어도 낮 시간에 지금 태어났잖아요, 이분이. 지금 저는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선생님.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낮이든 밤이든 다 날로 역할을 한다니까?
겨울에, 가을, 겨울은 정화는 날이든 밤이든 날로 역할도 된다니까? 그러고, 달도 된다니까? 달도 되고, 날로도 돼요. 근데, 낮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발일보다는 날로라는 개념이 더 강하겠죠. 물론, 달도 된다니까? 달도 돼. 낮달이야, 낮달이요. 낮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달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난로라는 개념 일단 중요시 본다 그러면 겨울이기 때문에 달이야. 달이 낮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자기를 돋보이게 해서 태양의 그늘이 가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살아버릴 땐 굉장히 투쟁적입니다. 굉장히 투쟁적이에요. 병화가 낮에 태어나서 병화가 있을 때는 특히 사업할 때 투쟁적이에요. 물론 내가 사회에 나가서 활동한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쟁적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투쟁적이라는 것은 꽉 가서 싸우고 그게 아니라 그만큼 열성적으로 산다는 뜻도 돼요. 낮에 태양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병화 그늘에 가서. 그래서 투쟁적인 거지. 발로만 보지 말란 뜻이에요.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 가을, 겨울은 정한 따뜻한 날로라는 얘기를. 그래서, 어디 가나, 인기 있고. 특히 겨울은 더 소중하지, 겨울은. 그래서 겨울의 정한은요, 특히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특히는 매력이 있고, 어디 가든 대우받고. 물론 가을도 그래, 가을도 그래. 근데 겨울은 더 필요하잖아, 날로가. 그럼 호롱불도 돼, 정화가. 난로불도 돼, 전기불도 돼. 반딧불도 돼.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불이 정화야. 전기불, 형광등도 돼. 다 된다니까. 근데 가장 주의 깊게, 관심 있게, 가장 강하게 보는 것은 뭘로? 난로로 보라는 얘기야. 가을, 겨울에는. 달로만 보지 말고. 물론 달도 된다 그랬죠? 달도 되지만은. 근데 여름에 태어나도 봐봐. 사오미 계절에 태어났어. 그러면은 정화가 병 아까 얘기했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옛날에 후레쉬불 들고 다닌 거예요. 후레쉬로 된다고 했잖아. 성냥불 들고 다니고. 그래서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난로라고 말해요. 여름에 태어나면 뭐예요? 여름에 태어난 정화는 뜨거운 열인데 열도 되고 손전도 후레쉬도 되니까 병화가 있으면은 엉뚱한 짓을 벌리고 다녀. 생뚱맞은 짓을 한다. 금방 얘기했죠. 그래서 물상을 보는 것은 한 곳에 고정관념으로 봐서도 안 되고, 그중에서 가장 강하게 보는 것이 뭐이냐.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 가을, 겨울에는 날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가장 잘 맞다. 물론, 달도 된다니까. 달도 되고, 여러 가지 형상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은, 여기에서 무토가 있으면 뭐가 되겠어? 비닐하우스 난로가 되는 거야. 비닐하우스. 무토의 을목이 있으면은, 비닐하우스 온상 재배하는 형상도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그려라고. 한 가지에 국한되지 말고. 한 가지에 국한되지 말고. 혹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선생님이 예전에 그 강의하실 때 겨울에 환경이 지금 월지가 자월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운에서 사오미는 여름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 정화는 여름의 정화는 열로 되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을 하시기를 버림받은 정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혹시 여기에서 사오미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내가 이제 계속했는데, 사오미는 누구 계절? 병화 계절인데, 그렇죠. 병화도 병화가 계절이에요. 강해진다 그랬죠? 강해지니까 식신을 덜 쓰니까 집에 못 붙었고, 더 베풀고, 더 활동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월지 자월하고 사오미 대운에서 사오미를 어떻게 봐야 해석을 해야 되나요? 월지 좌우라고.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대운의 환경이 지금 여름 환경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지난번부터 방금 의문점이 얘기했는데 좌우를 태어나니까 좌우가 해결돼서 좋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좌우가 그렇죠. 원래는 좀 해결돼서 좋은 거이지. 여름에 태어나기는 좌우야.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데우는 환경은 여름으로 갔기 때문에 좋게 해결돼서 좋은 거야. 병화도 해결됐고, 나도 해결됐고, 정의도 해결됐고, 환경이 조우가 해결돼서 아까 잘 나간다 그랬죠? 네, 그게 맞는 것 근데 같아요. 조우가 해결될 때는 첫째로 뭐가 제일 좋을까? 첫째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조우가 해결되고. 전체적인 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또 선생님 질문 중에, 자, 병화가 열로 변한다 네, 그랬죠? 열로 감사합니다. 변할까? 안녕하세요. 겨울에 태어난 병화가 아무리 사오미가 온다고 해도 열로 변할까? 안 변한다고. 병화가 우울증만 하라고. 열이라고. 병화가 우울증만. 아니, 예전에 제가 들은 게 예. 추거리면 꽁꽁 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배울 때는 겨울에는 조우가 해결이 되면 길이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래. 근데 그 전에 선생님이 이제 대운 보면서 그 여름으로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거기가 물이 넘쳐서 녹아서 물이 넘쳐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갑자기 그거하고 전혀 다르지. 그거하고 전혀 다르지. 물이 넘치는 것은 네. 4월에 태어났는데 물이 많아서 조우가 안 돼서 꽁꽁 얼어 있을 때 사오미로 가면 녹으면서 범람을 한다는 얘기지. 여기는 얼어 있어요? 안 얼어 있잖아. 아니죠. 정화, 병화, 미토 있으니까. 네. 얼어 있지 않은 물이에요, 자수가. 아까 그래서, 아까 저 강의 끝나고 내가 하나 예문을 들었죠. 이 자수는 물이 얼어 있지 않으니까 흘러 안 흘러. 흐르는 흐르는 물이라고 그래 있잖아요. 물. 네. 얼어있지 않다니까. 그런데 보호가 안돼 있어. 병화도 없고 임자 이렇다면 임자에 자도 있고 정정미 병화가 없어. 없으면서 소가 강하고 금수가 강하면 어려있을까 안 어려있을까? 그때는 어려있어. 그때는 뭐가 사람을 가고 일시에 물이 범람을 한다고 봐요. 녹아서. 근데 이 사주 자체가 얼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묘가 있어. 수생목이 돼, 안 돼? 수생목 돼. 있죠? 되지? 네. 병화도 미토 있고 정화 있는데 수생목이, 이건 되죠. 수생목이란 말이에요. 됩니다. 네. 근데 조우가 안 됐으면 자수가 묘목 얼려서 죽여버려요. 묘가 생명이죠? 생명 얼려서 죽였잖아요. 여자 사주 보면 일찍이 유산한 거야. 생명 죽였기 때문에 일찍이 유산도 되고 일찍이 사산도 되는 거예요. 이 자묘형이. 그래서 겨울에 자묘형은 조우가 안 되면 확실한 자묘형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묘목을 얼려서 죽인다 그랬잖아. 묘목이 생명이란 말이야. 여자 사주가 이런데 화가 조우가 안 됐으면 이거 일찍이 유산하고 일찍이 낙태한 거야. 사산도 있고. 그런데 조우가 됐을 때는 수생목으로 목을 키운다 그 말이야. 흐르는 물로 변해서. 그래서 이 사주는 병, 정, 종, 위가서 엄청 잘돼 있지. 엄청 잘돼 있지, 조우가.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 사주가 이해를 다 얼어있지 했습니다. 않다, 그 말이에요. 얼어있을 때만 대운이 사오미로 가면은 일시에 녹아서 범람을 해서 쓰나미를 일으킨다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선생님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을 깨달으려면 많이 공부해야 돼요. 내가 설명할 때는 그럴 때도 또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게 돼 있어. 질문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선생님들한테 예습 좀 해봐라. 예습 복습을 좀 해라. 그러고, 딴데 가지 말라고 수없이 내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 진짜. 딴데 가지 말고 예습 복습 철저히 3년간만 내가 강의한 거 봐라. 그림처럼 보인다, 사주가. 뭐 어느 사주인데, 언제 운이 좋아지는데, 언제 비견이 겁재로 가는지, 겁재가 언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다 파악되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딴 데로 가갖고, 시간을 허비하더라고. 허비. 내 입장에서 내가 몇 번을 강조를 했는데, 정말 내 입장에서는 답답해. 근데 왜 가냐? 안 되니까 간다고.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 오르고 또 오르면은, 못 오를 리 없구만,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근데 중간에 포기를 해, 포기. 근데, 그래갖고 어디 자미도수 배우러 가요. 그러다가 육표를 배우러 가요. 어디서 뭐 형살론을 한다, 형살론으로 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물상은 또 까마득 놔버려요. 일이 빙빙, 절이 빙빙 돌다가 10년 세월 갔는데 사주 하나 내몰으면 버벅거리고 못 풀고. 공부는 10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주 하나는 못 푸냐고.
그러니까 맨 가장 배운 게 뭐야? 신강신색이야. 용신 잡고 그러니 다시 용신으로 가는 거야. 용신으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해를 다 했습니다. 예, 아니, 천천히만 터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내가 하는 얘기라니까. 전반적으로. 선생님, 음권, 양권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잘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조후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후론이 맞는 것 같아요. 조후. 응? 조후가 맞는 아, 것 조후는, 그렇지. 조후는 굉장히 중요하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이것은 음권의 계절이 이렇게 음권의 계절이 태어났어. 일단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보는 거야. 네. 그래서 같은 번역에 태어나면은 그릇이 큰 그릇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음권의 계절이 임묘진하고 음권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 신유술 해자축이잖아. 근데 임묘진 사오미까지 무조건 양권의 계절이기 때문에 양권의 계절은 막안 풀린다 그러더라고. 음권 양권 논자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그래서 그건 난 논리적으로 안 맞다 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배제를 하고 단지 참고상으로 나는 얘기를 해준 거지. 참고상. 추운 겨울이니까 그 여름에 좋은 저 조후를 이 보완해 주니까 자체는 예 사오미가 얼마나 좋냐고. 좋은 겨울에 거죠. 예 태어났으니까. 고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좋지. 그래서 사오미에 잘 나가고 바쁘게 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화는 겁재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누구 계절이야? 병화 계절이고, 밖에 있는 태양은 별로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자오래? 겨울에는 병화가 뭐예요? 절태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가을부터 병화는 병사모 절태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근데만 병화는 어떻게 가을부터? 생명태로 가잖아요. 그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태양은 힘을 잃어가고, 병화는 힘을 더 강해지고 이러는데, 또 단순하게 날로로 보면은 겨울은 날로 계절이기 때문에 누구나 찾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야. 병화는 어디 가서 인기가 있어? 밖에 가서 인기가 있겠지. 겨울에 바뀌니까. 선생님, 그 시진핑이가 정유일주의 무오월인데요. 무오월이란 정유일주에. 말이죠. 그러니까 정화가 막 여름에 태어났잖아요. 응? 여름에 시진핑과 정유일주인데 몇 월에 태어났다고? 무오월. 5월에? 예, 무오예요. 무오인데. 뭐? 예. 무오월인데 이 그래. 사람이 아주 더운 여름에 지금 딴 사람들 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대운이 해자축으로 갈때잘 나가더라고요. 해자축으로 가니까 잘 나가. 예. 지금 좋은 현재 거지. 해자축이거든요. 끝마무리인데.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수 있잖아. 에? 정화가 해자축은 음권의 계절이죠. 그렇게 예. 해자축이 잘 나간다고 할수 있겠잖아. 그건 우연일치지. 근데 아니, 오. 5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가 그렇죠. 해결돼서만 잘 나가는 거지. 조후를 보완해주니까 잘 나간다. 조가 해결돼서 잘 나가는지 물론 음권 양권용 해자축 음권의 계절을 왔으니까 잘 나간다고 얘기했겠지. 아니, 시진핑 부인이 5월에 죽으면 녹아가는데 건강 괜찮을라나? 그두번 결혼했죠? 아마 그러면은 건강히 잘 살고 있으면은 다른 글자가 있어. 이것만 그러니까 갖고는 지금 판단을 두 하기는 번 힘들지. 결혼했어요. 두번 이것만 갖고 결혼했어요. 판단하기 힘들지. 네, 두번 결혼했어요. 두번 결혼했어요? 네. 그렇지. 이 유금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살수 와, 없죠. 녹아서. 살면 유금 죽지. 선생님, 50 6세원에 40 6세원은 어쨌든, 억제적용은 신금이 잡아주기도 하고, 사화가 경금의 정제 장생이라 하는 리뷰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50 6세원에 그 핵인 오미 합을 이렇게 색을 저렇게 확보할 때는 어, 어떻게 그거는 한 거지. 합, 그건 합이 아니지. 오미 화가 강해졌지. 오미 화가 강해졌지. 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 열심히 하시고, 내일은 근로자 날이라도 강의합니다.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는데, 이번 세미나 바로 접수들 하세요. 끝나자마자. 괜히 안 오면 또 여기저기 불러다니지 말고. 압수수색. 선생님, 예. 남자가 자모 형이 뚜렷하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생명을 죽였잖아요. 생명을 죽여서 안 좋은 일을 했지. 알았습니다. 그 네, 선생님 오늘 인사 좀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